넌 왜 날 귀엽고 잡겠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르냐. 태양의 돌을 던진 내 놈이. 그래, 이 하늘 아래서 감히 무사할 줄 아느냐. 조국은 조국은 그 무엇인가, 정다운 어머니던가. 그 일을 조용히 부르면 이 가슴 뜨겁게 부푸네.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운명, 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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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의 삶의 불.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고 조국은 해방되었다. 망국노의 운명에서 벗어난 삼천리 강토에 환희와 기쁨,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민주 조선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족들의 책동은 계속되었다. 차를 좀 세우고. 야! 나오라! 맞춰! 맞춰! 당장 나오라! 야, 나오라! 나온다! 살고 싶으면 길을 비켜라! 예! 하지 못해? 예! 비켜라! 어서! 왜 놈의 새끼야? 절대로 못 비킨다. 여씨! 내 미놈처럼 죽고 싶은가? 내 오늘 죽든 살든 이놈과 끝장을 봐야겠다. 쏠 테면 쏘라! 닥쳐! 죽여버릴 테다! 야, 이 쪽발이 새끼들아! 이놈들의 대갈통부터 박살낼 테다! 이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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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치지 않았어? 예, 일 없습니다. 이 쪽발이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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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들,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왜 놈의 새끼를 살려주자는 겁니까? 이놈들을 살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요. 이 넓디 넓은 평양 바닥에 여자가 차를 모는 것도 희한하고, 또 우리 복락관에 화물차가 생긴 것도 흥할징조 같은데. 걱정스러운 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내들이 군침을 흘릴 시내가 우리한테 와서 꽤 견뎌낼까 하는 거야. 하긴 저도 생각은 많았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평양은 낯선 거장이지 선해진 건 자동차밖에 없으니 아무쪼록 얽매 주인님이 나를 친동기처럼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저 말하는 거 좀 보지. 정말 종이 폭폭 들어. 사실 나도 시내를 소개받고 좀 알아봤는데 한창 좋은 시절에 고생이 많았더구만. 그렇게 보면 시내도 그래, 나도 그래. 여자의 팔자치고는 화투놀이 아홉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손잡고 일하느라면
공산명울이 잡힐지 알겠어? 주인님은 말도 참 재밌게 하시네. 그래. 진혁아! 야 진혁아! 진혁이 있니? 왜 그래? 어, 야 진혁아! 너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아 지금 보안소에서 입대생들을 모집한대. 보안소에서? 어. 아 그래서 음마을 삼석이 우철인 벌써 떠났어? 무슨 생각 그래? 아 가겠어 안 가겠어? 나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아 그럼 나와 같이 가자. 하지만 왜 그래? 나까지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어쩐다? 어머니? 난 너야 혈을 단신이니까 이롭지만 나의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있잖니. 나까지 훌집을 떠나버리면 어머닌. 하긴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겠구나. 할 수 없지. 그럼 나 혼자 갔다 오지. 꼭 붙어야 돼? 어. 자요. 난 그저 이번에 내가 목숨을 내대고 탄광자 아들놈을 잡아냈다고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기쁘더구나. 어머니, 이 진혁이 이제부터 어머니가 기뻐할 일만 골라골라 하겠어요. 아이고, 좋죠? 그래? 가만, 이제 창세가 왔던 것 같은데 왜 왔댔니? 어, 그 보안대 입대시험 치러 간대요. 어, 아니 그런데 넌 왜 가지 않고? 아, 나야 뭐 제목이 되나요? 너 혹시 이예미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게 아니냐? 아, 아 아니에요. 진혁아, 이예미를 생각하는 내 마음 난 다 안다. 하지만 나라가 있고야 효자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진혁아, 어서 가봐라. 박동무, 시험 문제를 알려줘. 예. 그럼 문제를 제기하겠으니 들어보. 한 청년이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밤삼경에 혼자서 무인지경인 고개를 넘고 있었어. 그런데 황소보다 더 큰 곰이 불쑥 나타나서 청년을 덮치려고 달려들었어. 바빠 맞은 청년이 날쌔게 옆에 있는 소나무에 기어올라갔는데 일이 안 될 때라 군함에선 자기 몸보다 두 배나 더 큰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어. 내려가자니 곰이 잡아먹겠다고 올라오지. 우러 올라가자니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내려오지. 뛰어내리자니 절벽이지. 손에 몽둥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없지. 앞뒤를 봐도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 이걸 좀 그러나 그 청년은 곰과 구렁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는지 대답해보. 아! 곰이란 놈은 이 주먹으로 쳐 없애고 구렁이란 놈은 이 멍 눌러 죽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에선 곰과 구렁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가만, 아니 그런데 보안대 입대하는데 곰과 구린 이야긴 왜 필요합니까? 동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 보안대 오는 누구든지 정황 판단과 사건 처리에 명석해야 한단 말이오. 불합격. 나가보. 다음 사람. 아니, 야, 아, 한 번만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예? 나가라니까. 아, 딱 한 번만 좀. 어, 창세! 야, 진혁아, 너 언제 왔니? 지금 오는 길이야. 어? 아니, 어머니가 가라고 하던? 어, 시험을 쳤니? 불합격이다. 뭐라고? 아, 글쎄, 두고도 모를 소리를 자꾸 따지고 두는데? 응. 내 머리를 가지고야, 어디? 이. 아니, 너 같은 사람을 보안대에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된대? 그러게 말이야. 야,
너도 시험 칠래? 내 제일 그만두는 게 좋아. 두루 가야 괜히 기분만 상해. 그래도 길고 짧은 거야. 대봐야지. 아니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해? 진혁이를 혼자 보내놓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마음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인차 따라선다는 게. 그래 우리 진혁이는 어떻게 됐나? 원래 이 곰이란 놈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성냥불을 켜서 불뭉치를 만들어 쫓고, 구랭이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니 담배를 피워서 쫓으면 손꾸단 안 다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추리적인 두뇌는 앞선 동무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 제 말이 맞았습니까? 그 다급한 속에서 불뭉치는 언제 만들며 담배는 어떻게 피운다는 거요? 담배도 성냥도 없어. 예? 동문 조끼가 있어 보이는데 정황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오. 불합격! 나가! 다음 사람! 대장동지! 굉장한 걸! 신대원들을 위하는 중대장 동무의 마음이 이 푸짐한 식탁에 다 비꼈구만. 응? 한데 신대원들은 다 어디 갔소? 우리가 10명을 선발했는데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보안소원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겁니다. 중대장 동무. 네. 가기요. 시험에서 합격자가 있긴 있대? 그 아까 보니까 학생복 입고 안경 낀 청년 있잖아. 그 청년이 합격됐다고 하더구나 뭐. 그래? 아, 저기 현관에서 나오는 청년 있잖아. 뭐지? 저 청년이야. 야, 어디가? 저 이보게 하나 좀 물어보자고. 아니 누구신지? 난 저 사동탄광에 있는 강진혁이라고 하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도 이 보안대 입대 시험 치러 왔댔는데 그만. 그런데 학생은 합격됐대. 합격되겠는지. 그러니 그 검과 구랭이 때문에 낙선된 거군요. 시험에선 떨어졌지만 알고 싶어서. 자, 좀 부탁하자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 검과 구랭이가 아래에서 오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못 빠지지? 웃지만 말고 어서 대달라고. 그건 꿈입니다. 꿈. 꿈? 예. 꿈이라니. 전 그럼 이보게. 그거 좀 그 알아듣기 쉽게 대줄 수 없겠나? 청년은 밑에서는 이런 검이 올라오지. 위에서는 구랭이가 내려오지. 그 두 놈이 와락 덮치려는 순간 악 하고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게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 손끝 안 다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댔구나. 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학생은 머리가 좋은데. 참. 이름이 뭔가? 최성님이라고 합니다. 최성님? 예. 우리 알고 지내세. 예. 그럼 다시 만납시다. 또 보세. 예. 여, 진혁아. 응? 전번에 우리 탄광에 찾아왔던 그 군대어른을 찾아가 보는 게 어때? 군대어른? 자, 맞전음을 잡던 날 우리를 구원해준 그 군대어른 있잖아. 우리가 찾아가 여사여사 정을 드리면 안 모른다고 하겠어? 서울 가서 김서방 찾을 소리. 아, 우리가 그 어른의 이름을 아니 주소를 아니 갑자기 여기 총 나타난단 몰라라. 하긴 그렇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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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저기. 범죄자료면 한다더니.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사동탄광 친구들이구만. 예. 한데, 여긴 어떻게 왔어? 예, 보안대 입대 시험 치러 왔댔습니다. 합격됐어? 미끄러졌습니다. 왜? 아, 곰과 구랭이 때문에. 오, 곰과 구랭이? 예, 군대 어른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옛말 같기도 한데 잘. 야,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 예, 우릴 도와만 준다면 그 짓을 뭐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아, 그 우릴 멍미도 하는 것 같은데 내기합시다. 예. 내기? 예. 아니, 이동물이? 그래, 어떤 내기 말이야? 팔씨름 합시다. 예. 팔씨름에서 내가 이면 우릴 도와주고 지면 군대 어른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았어. 단판으로 하기요. 힘을 내라, 힘을. 힘을 쏴라, 힘을. 자, 이 친구들 봐. 용기를 내야 돼. 예. 잘한다. 야야야야야, 힘을 쏘라, 힘을. 야!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왔어. 어머니. 괜찮아. 이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 힘써 먹이요. 꼭 지켜야 합니다. 야, 간단치 않은데? 눈치도 없지. 진척하니까 정말 지각인 줄 아는만. 예? 아니, 뭐라고요? 야, 됐다. 안 두고 앞에서 미안하지만 저 군대 어른은 누굽니까? 방 이름이 투사 유철준 동지요. 유철준? 그렇소. 그러니까 보안대의 총 대장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를 지키는 보안대의 총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렇습니까? 야, 아, 이거 호안 부장 동지, 그 사동탄광에서 온 동무들이 어떻습니까? 보긴 멀쩡한데 그 머리에 든 게 없는 헛잔베이들이더구만. 헌데 그건 왜 묻소? 그 동무들을 우리 철도보안대에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뭐요? 그건 안 돼요. 그런 헛잔베이들을 데려왔다가 고생을 사서 하자고로?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학식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보내주겠어. 부장 동지, 나도 그들과 다름없었던 호짠병이었습니다. 장군님 품에 안겨서야 제 이름 석자를 배웠고 혁명을 알게 됐죠. 아, 기둥감도 다듬었을 탓이라는데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대장 동무가 그렇게 부탁하니 보내는 주겠소. 하지만 날 논망하진 마시오. 합격자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평양 강철공장 장태석 동무. 예. 잠신탄광 김성용 동무. 예. 평양 제사공장 어영미 동무. 예. 야, 여자도 있구나. 사동탄광 곽창세 동무. 사동탄광 곽창세 동무 없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야, 난 나가. 남업정민학교 리금주 동무. 예. 사동탄광 강진혁 동무. 아니야. 예. 아니, 뭐, 여기 있습니다. 합격됐구나. 어머니. 어디야. 야. 오늘 합격자는 이상입니다. 다른 동무들은 돌아들 가십시오. 송님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 글쎄. 시험 칠 때 제시된 문제는 정확히 대답했는데 아직 오리다고 하더니 아마. 오리다고? 에이. 장세야. 예. 아이고, 이렇게도 멋있다고야. 아니, 와는 저런 군복이 꼭 맞는구나. 네가 군복을 다 입다니. 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어머니도 참 됐어요. 어머니. 참
그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도 못했구나. 어? 진짜?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복을 다 입었구만. 예. 자, 날 따라오. 예. 야, 어? 아, 모자. 어, 모자. 어머니, 모자. 어, 어서. 어? 야, 야, 저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왜들기로, 응? 반동놈들을 잡을 땐 성난 사자 같더니 자기 소개를 정식해야지. 예. 강준혁입니다. 곽창세입니다. 군복을 입고도 무슨 인사가 그렇소? 응? 다시 아. 곽창세입니다. 강진혁입니다. 자, 어서 가자고. 동무들의 입대를 축하해서 평양 중대에서 한상 차리겠다는만. 응? 예. 조국은 조국은 그 무엇인가? 정다운 어머니론가? 그 이름 조용히 부르면 이 가슴 뜨겁게 부푸네.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운명, 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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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의 삶의 이 땅이 소중해 너와 나 피땀 바치네. 귀중한 이 땅을 잃으면 원수의 노예가 되리.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조국은 영원한 나의 삶의 품. 이렇듯 건국의 닻을 올린 첫 시기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이 혁명의 군복을 입고 보위자들의 대우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이제 김일성 장군님께서 땅 한 뜩이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게 사실인가? 예. 이제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진온대의 땅을 몰수해서 우리 농사꾼들에게 무상으로 주실 겁니다. 무상으로? 예.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김일성 장군님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는 진정서를 올리고 있대요. 진정서까지? 예. 이제 김일성 장군님께서 꼭 우리들의 소원을 풀어주실 겁니다. 야, 아, 열차에서는 온통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얘기뿐이더구나. 우리 열차 간도 같아. 땅을 분여받을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기쁨이란 안 말해서 뭘 하겠나. 아지미, 어동촌이구나. 가자. 어허? 아유, 갔다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종신이 아니야? 종신이? 야, 그 독수골에서 헤어졌다는 그 처녀 말이야? 어. 아, 야, 뭐라고 있어? 어서 가서 만나봐야지. 아, 자, 어서. 에이, 아니야. 내가 아는 정신이라면
이런 복락관 같은 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 보안소원동무. 예. 이거 야단났습니다. 왜? 물건이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 손님이 배구를 안고 돌아가는 게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아, 잠깐만. 아까 올 때 보니 의사가 한 분이 섰는데. 예? 의사요? 환자를 바로 눕혀주시오. 예. 걱정할 건 없습니다. 급성 유경련이 왔으니 침을 맞으면 인차 변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 정신을 차리셨군요, 아저씨. 아니, 이게 누군가? 진혁이 사람, 진혁이. 아저씨, 아이고.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나도 반가워, 반가워. 전에 콩복을 입었구만. 예. 해봐야 좋긴 좋다. 옷잠배였던 자네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군복까지 편에 세워주니 말이네. 아저씨, 독수골에선 언제 나오셨나요? 어, 우린 해봐야 된 것도 몰랐어. 예. 헌데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 개선 연설을 하신 소식을 듣고야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이야. 예. 독수골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 해방 바람에 저마다 앞으로 다 또 고향을 찾아 떠났지. 예. 그 신의 아버님은요? 독수골 구장?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아저씨. 사람이 겉을 보곤 잘 모르겠어. 자네도 알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인심 좋고 묻어나였나. 그런데 외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왜 유격대원들이 그걸 쏴 죽였겠나.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래, 찾아간다는 탄각마을에는 맡은 친척이라도 있는가요? 친척은 없고 고향에서 같이 살던. 낯설고 물설은 네 땅에 어디 간들 의지할 데가 있겠소. 그리고 이 엄동설 안에 알른 애들 데리고 그 먼들 어떻게 찾아가겠는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 해터가 될 때까지 좁으면 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락을 함께 나누는 게 어떻겠는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런 말씀 마시오. 신혜야, 너한테 이젠 오빠도 동생도 생겼다. 어? 그러니 어서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어서. 그럴 수 없어. 이걸 술공장에 가져다 줘라. 헛눈 팔지 말고 늦게 돌아오면 벌을 주겠어. 빨리 가봐. 어, 어떻게 됐어? 언니 요구대로 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자, 들어. 럭차야. 네. 신혜, 미안한데 또 한 번 수고해줘야겠어. 무슨 일이게요?
오늘 해저에 가서 수산물 세 상자를 급히 사와야겠소. 지금 당장이요? 대방이 급하게 요구하니 어쩌겠니? 돈을 버는 일인데. 갑자기 그걸 해서 뭐래요? 신에는 언제 봐야 천진하다니까. 그런 건 이 평양 바닥에서 귀물인데.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많은 걸 다? 이 돈이면 흥정 없이 사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 세 상자를 수화물로 붙여가지고 오면 내가 차를 가지고 정거장에 마중 나가겠어. 알겠어요. 신혜, 대방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책임적으로 갔다 와야 해. 걱정 말아요. 야! 너 어제 복락관에서 만났던 처녀 생각하지? 그 처녀가 정신이가 맞지? 아, 왜 만나자 꿍꿍 앓기만 해?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야? 야,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야. 됐어, 밥이나 먹자. 최근 보안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반동 테러 분자들이 우리의 핵심 간부들을 테러하고 중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 운반을 주로 철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 열차에 대한 검열 단속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겠소. 재개할 것이 없으면 그만합시다. 일어섯! 끝마치겠습니다. 중대장 동문 좀 남소. 예. 89열차 승무는 누가 담당했소? 창세동무와 신대원인 해천동무가. 이번만은 신대원인 해천동무를 뽑고 소대장급으로 보충해야겠소. 참, 진혁동무를 창세동무와 승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알았습니다. 그 동무들에게 89열차에 대한 검열 단속 사업을 잘하도록 강조하시오. 특히 손님들과 수상한 화물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돌리도록 하시오. 안개 앞 조카 잔치에 쓸 물건 세 상자를 보낸다. 구름. 얼마예요? 아까 말하지 않았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아래는 더 낮추지 못하오. 말해주게. 이건 절대 비싼 게 아니오. 자, 맞는가 세어보게. 마실 거예요. 오늘은 참 보리가 잘. 저 짐을 좀 실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 받으세요. 저기 저 육정까지만 실어다 주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날 꼭 만나자고 했어? 엄마나, 정말 모르시나요? 뭘 말이요? 오늘이 허한 부장님 생일이에요. 서박하지만 제 송이로 알고 많이 드세요. 제 한 잔 부어도 이롭겠지요. 자, 어서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난 유명한 법사전에 내 이름을 남기자고. 신이 넘도록 가정도 이루지 않고 법에 충실하려고 애썼네. 그러다 나니 언제 한번 독신이라는 생각도 해볼 새 없이 신고개를 넘겼구려.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다더니. 신고개를 넘기고서 지나온 인생길을 더듬어 보니 어딘가 허전하고 쓸쓸한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턴 인정이 그립더구만. 역시 독신이란 외로움과 괴로움의 대명사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난 임자에게 다른 생각은 없고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려. 고맙다는 말은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덕신의 마음은 덕신이 안다고. 그래도 부장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전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부장님이 반대 없으시다면 저 한 가지 정을 드려도 이롭겠는지. 어서 말하게. 앞으로 부장님을 제 오라버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오빠라고 불러도 이롭겠는지. 오빠라. 내 인생에서 듣던 중에 가장 따뜻한 부름 같구만. 내 오빠라고 불러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써보겠네. 오라버니. 야 진혁아, 난 항상 너하고 같이 열차를 타면 좋겠어. 이번에 평양에서 해주로 내려올 때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이? 이, 아 단둘이 있을 때도 서대장이가 어색하게. 장세동 뭐? 서대장 너무 그 중대장 동지에게 한번 제기해보는 게 어때? 쓸데없는 소리. 아 중대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이번 승차의 중요성을 알 테지? 그야 물론. 목단추 채우라고. 자, 검열 시작하자고. 알았습니다. 중요소를 봅시다. 예. 자, 중요소를 봅시다. 자, 중요소 확인합시다. 됐습니다. 여, 저. 우리 왜 이렇게 하냐? 야, 성님아! 그저 잘 있었나? 야, 이 친구 이거! 떼서 증명서나 세나? 오! 보안국에 있구나? 보세요, 보세요. 제가 눈짓한 처녀를 봤습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수화물 칸에 있는 구천의 짐들에 이상한 것이 없는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도 꼭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네. 알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다음 다시 여기 제 증명서가 증명서 구설 똑바로 하란 말이야. 평양에 도착한 다음 다시 만납시다. 예. 이야, 아, 역시 배운게 있으니 발전이 빠른데. 우린 아무리 했어도 저런 일은 못할게야.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처녀길래 검열해 보라는 거야? 내가 한번 가보고 올게. 이? 증명서 확인합시다. 됐습니다. 증명서를 확인합시다. 예. 증명서 좀 봅시다. 증명서를 확인합시다. 곡절 많던 인생의 가시던 불길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면서도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장차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지. 창문 속에 묻히어도 살아있는 불인가. 숨이 져도 속에 남아있는 녹시오.